인적 드문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의문의 기합 소리. 내 칼을 펴들어! 소리 따라 찾아간 곳에서 범상치 않은 보스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적과 마주한 듯 진지한 표정으로 사극을 찍고 있는 듯한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 여기에 특별사에 나왔는데요. 아, 예. 어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거주에 있죠. 아, 예. 저 모르시겠습니까? 옛날 사극에 무술 드라마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저 근래 많이 쉬고 있는 편인데 혹시나 또 다시 한번 뭐 불러준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또 연습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바로 배우 반문섭. T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특히 사극에서 맹활약하며 사극의 대가라 불렸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사업 저 사업 조그만 사업 하다 이게 또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6억 되지 16억. 그 돈 때문에 고통을 10년을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연기고 뭐고 삶이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 약초꾼으로 변신하기까지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배우 반문섭을 만난 곳은 충남의 한 야산. 약초꾼들에게 비수기라는 겨울. 하지만 반문섭은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산에 오릅니다. 앙상한 나무들만 가득한 겨울산에서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 뭐 이렇게 살펴보세요? 아, 이거 나무 위에 또 버섯이 있는 게 있거든요. 아래도 있고. 어, 이거 뭐 눈도 뵈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눈까지 덮고 위장하고 있으니 겨울산에서 약초 캐기란 그야말로 숨은 보물 찾기. 매화 같은 날카로운 눈에 곡괭이질을 해야 하니 체력은 필수랍니다. 에이, 별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같으네. 나는 뭐 이 종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별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 다시. 아, 모르는 네. 버섯이에요? 네, 잘 모르겠는데 이 버섯은 아는 버섯을 따야지 자기가 절대 모르는 안 따는 게 좋아. 그렇게 다른데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유, 아직도 뭐 배울 게 많죠. 뭐 다 알면은 뭐 이쪽 박사계. 아이고, 딴 데 좀 찾아봐야겠어요. 올해로 약초꾼 생활 5년 차라는 반문섭.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초보 약초꾼. 어? 저게 뭐야? 이야, 저기 한번 보세요. 저 보입니까? 어디요? 야, 오늘 횡재했네, 횡재했어. 저기 큰 버섯 하나 비죠, 나무 위에. 이번엔 진짜 보물일까요? 이야, 어찌 이러니, 이야. 이게 잔나비 걸산이라고. 이것도 아주 그 약성이 대단한 겁니다.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주 좀 잘 떨어지네. 엄청 크네요. 대단하죠? 예, 네, 얼굴 가립니다. 얼굴 가려. 아, 내 잔나비 걸상을 따봐도 이렇게 큰 잔나비 걸상을 처음 따봅니다. 이게. 잔나비 걸상. 원숭이도 앉을 만큼 커다래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반문섭.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 하산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데요. 식별이 어려운 겨울산에서는 특히나 풀 한 포기 나뭇가지 하나도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답니다. 뭐 좋은 거 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말굽버섯이라고. 말굽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말굽버섯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말로 초보 약초꾼 맞나요? 다 똑같아 보이는 마른 나뭇가지들 아유. 틈에서 또다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땡 잡았네. 이것도 발견되고.
일은 넘은 적지 않은 나이에 약초꾼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반문섭. 왜 하필이면 위험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고된 약초꾼이 된 걸까요? 지친 몸을 이끌고 그가 향한 곳은 산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컨테이너. 익숙한 곳인 듯 지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아, 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집이라고요? 예. 어떻게 살아요? 아, 그래도 컨테이너 안에 뭐 밥을 먹을 도구하고 조금 생활할 수 있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내가 제가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수도도 화장실도 없지만 웬만한 건 다 있다는 이곳. 침대 한쪽에 가지런히 객혀있는 이부자리. 단출하지만 있을 건 다 있네요. 이제 그 무술 드라마 비검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사무라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인기리에 많이 방영됐던 여인천하. 여인천하인데요. 옆에 우리 전인화 씨 있죠? 예, 전인아 씨하고 같이 연기 한 거니까. 배우 한진이와 함께 TBC 공채 9기로 데뷔했던 반문섭. 그는 연기 경력만 40년 차가 넘는 베테랑 배우. 특히 여인천하, 용의 눈물 등 내로라 하는 사극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사극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산속 컨테이너에 살고 있을 거라 그 누가 상상했을까. 아유, 이거 좀 뭘로다가 따뜻하게 차 한잔 끓여 먹을까? 아이고, 여기 참 이게 좋은 게 있었지. 산양산삼 몇 뿌리 넣고서 따뜻하게 차 끓여 먹으면 되겠네. 응? 오랜만에 냉동고에 고이 모셔뒀던 산양삼을 꺼내든 반문섭. 아낌없이 냄비에 넣고 푹 달입니다. 차가워진 몸을 녹이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완성된 산양삼차. 아유, 삼 냄새가 그냥 상당하네. 산양삼의 향도 맛도 진하게 우러난 듯하네요. 추위 버티며 종일 약초를 캐느라 고단했던 몸. 아유, 좋다. 아유, 속이 훈훈해지네. 좋은 약초 따다가 이렇게 좋은 향내 나는 이런 차를 마시고 이런 맛에 여기서 사는 겁니다. 산양삼차 한 모금에 기운이 펄펄 솟는 기분입니다. 아유, 좋다. 얼어있던 손발도 녹였겠다. 다시 몸을 움직여보는데요. 배낭을 열어 두툼한 봉지를 꺼내듭니다. 낮에 캔 버섯이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반문섭. 오솔길을 따라 아담한 정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뭘 하는 곳인가요? 약초 캐오면 여기다 보관하고 이렇게 말리는 데입니다. 여기가 신받다네. 너무 좋다 이건 진짜. 오늘 수확한 버섯을 다시 한번 망에 옮겨 넣는데요. 그물망 두 개를 가득 채울 만큼 성공적이었던 오늘의 수확. 망의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그의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집니다. 인적 드문 산 속에서 홀로 지내다 보면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는 반문섭.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듭니다. 어디 숨겨둔 술친구라도 있는 걸까요? 막걸리 들고 어디 가세요? 네, 제가 매일 그 찾아뵙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는다는 반문섭. 익숙한 듯 길조차 없는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그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오래된 소나무 앞. 어머니 좋았습니다. 아유, 그동안 또 잘 계셨어요. 5년 전 이 나무 아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해를 모셨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예. 원래 그저 화장해서
그래서 후손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뿌려달라고 했는데 제 마음이 또 그게 와닿지 않고 또 어머니를 그냥 흘려보내기가 싫어서 그나마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제가 기거하는 근처에 또 좋은 오래된 뭐 또 노선에 한 분이 이렇게 우뚝 서 있어서 거기다가 뭐 수목장 아닌 수목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 묘소 옆에 작은 컨테이너를 마련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반문석. 어머니가 절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염주. 예,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아들의 행복을 빌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올렸던 어머니. 남편을 일찍 여인 어머니에게 그는 단 하나뿐인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속만 썩이는 아들이었죠. 또 올게요. 어머니를 떠올리면 그저 후회뿐이라는 반문석. 무겁게 가라앉은 그의 마음처럼 산중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종일 몸에 걸치고 있던 저고리를 벗고 잠잘 채비를 하는데요. 여관에선 버티기 힘든 산중의 추위. 이럴 때 빼놓을 수 없는 혹한기 필수품이 있죠. 다이얼을 최대치로 높인 전기장판이 효과가 있으려나요? 춥진 않으세요? 이 전기장판 켜고 뭐 입을 이렇게 덮고 자면 이게 지낼만해요. 밤사이 더 떨어진 기온. 바람소리도 요란한 매서운 겨울밤. 냉장고나 다름없는 산속 컨테이너에서 또다시 시작된 하루. 추운 데서 잤으니 몸이 더 굳을 수밖에요.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반문섭. 운동을 마쳤으니 이제는 씻을 차례. 그런데 수건을 챙겨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절대 빼먹을 수 없다는 반문섭의 또 다른 아침 일과. 바로 계곡물 세수입니다. 오, 시원하다. 컨테이너에는 수도 시설이 따로 없어 차디찬 계곡물로 씻어야 한답니다. 비록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그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기 위해 또다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살고 있는 반문석. 충주에서 뭐 초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인민군들이 이북으로다가 이렇게 쫓겨가면서 납치돼서 끌려간 걸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납북되면서 급격히 기운 가세. 졸지에 가장이 된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막막하잖아요, 앞일이. 그래서 그 당시 엄마가 저 한 몇십 리길 걸어다니면서 그 자투리기 위해 비단 그걸 행상을 하셨어. 그 당시에 어머니가 키가 조그마세요. 그 나약한 분이 그 무거운 걸 이곳에 행상하는데 참 눈물겹다고 하고 저는 그래도 엄마한테 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어느 사진관에 명함판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옛날에는 사진관에 그 배우들 영화 배우들이니 탤런트들 진열해놓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다 내가 그러면 나는 탤런트를 하면은 돈 안 드리고 돈 버는 방법을 밖에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그 당시는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출세를 해서 좋은 연기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진짜 호강시켜서 편하게 모시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도 더욱더 배우기를 아마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생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했다는 반문섭. 배우로 한창 잘 나갈 땐 출연료를 모아 어머니에게 집도 한 채 사드렸다고 합니다.
70년도 중반서부터 제가 그 문화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최고 많이 찍을 때가 1년에 8개 찍었어요. 즉 최어 적게 찍을 때가 4편. 그 당시에 300 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말씀드려도 돼. 300이면요. 새로 지은 집 돌 벽에다가 돌까지 붙인 집이 고객 한 300만 원, 300 몇십만 원밖에 안 가지. 340만 원. 그럼 얼마나 큰 돈이에요. 어머니가 한 고생에 비하면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문섭. 지난밤 빨랫줄에 걸어둔 망을 차례로 끌어내립니다. 양손 가득 약초가 든 망을 들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 오랜만에 산을 떠나 속세로 내려왔는데요. 콧바람도 쐴 겸 읍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동생이 있어? 동생!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형님? 아유, 악수는 안 받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아, 어쩐 일이요, 형님? 아이고. 지인의 식당에 들른 반문섭. 이곳까지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형, 뭐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캐오셨어? 아니, 그저 약초 좀 이렇게 좀 했는데. 아이고, 이제 형이 전문가 다 됐네. 상태가 좀 어떤가 좀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왔어. 이야, 이거는 또 뭐야? 이렇게 귀한 것도? 좀 조건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큰 그저 잔나비 걸상이지. 이거는 몇십 년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용돈 좀 쓰게 어떻게 좀 장난 쪽 팔아달라고 이제 좀 부탁하러 왔어. 아이고 그래 형님 저야 뭐 식당하면서 약초 이렇게 하니까 뭐 딴 거 물어도 형님 걸 팔아드려야지. 아이 고마워. 누구시길래 오신 거예요? 아유 이 아우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우지 근데. 약초 공부 저기에서는 나한테 아주 대사부님이야 사부님 아우래도 탤런트 배우님이시고 뭐 이러셔가지고 뭐 사실 뭐 산 뭐 이런 데 다니실 거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형님이 저를 잘 따라주셔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초꾼 지인에게 종종 약초 판매를 부탁한다는 반문섭. 약초를 팔아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그래 형님 하여튼 좋은 거 있으면 또 갖다 주시고 자 건강하시고요. 잘 있어. 예 형님 예. 수고하세요. 그래요. 약초가 완판될 거란 기대를 품고 돌아가는 길. 시내 내려온 김에 들를 곳이 있답니다. 익숙한 듯 지체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반문성. 한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본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컨테이너는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주로 거기서 지내고 산행도 하고 여기는 가끔 들립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마련한 전셋집. 집을 오래 비운 탓인지 난방기기마저 고장났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냉기에도 아랑곳 않고 식사를 준비하는 반문성. 직접 캔 냉이까지 꺼냈습니다. 아이고 향이 좋네. 역시 냉이는 겨울 냉이요. 역시. 반찬이 아무리 없어도 냉이 하나만 있으면 한 끼 뚝딱이라죠. 나름 정성 들여 끓인 냉이 된장국. 맛있게 차린 밥상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상이 익숙하다는 반문섭.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게 맛있다 느껴질 때는 이게 또 가족들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거죠. 가장 행복한 건 역시 가족들이 그저 여럿이 오손도손 이렇게 근황도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먹는 밥이 그게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뭐 그거야. 홀로 쓸쓸히 밥상을 마주할 때면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혈혈단신이 되었다는 반문섭.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곁엔 처자식이 있었답니다. 아유 우리 예쁜이 우리 손주 손녀 5살 때인가 6살 때 보고 못 봤어요 지금 보고 싶지만은 뭐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볼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입장이라 만감이 그냥 응? 아유 참.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잦은 배 옷 젖는다고 저 조그만 사업이나마 그나마 이것저것 뭐 손 안 대본 게 없습니다. 뭐 그저 뭐 유명한 칼국수 장사도 해봤고 뭐 아까 말씀한 액세서리 장사서부터 뭐 별거 다 해가면 내가 이 사업 저 사업 조그만 사업 하다 이게 또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6억 되지 16억. 그 돈 때문에 고통을 10년을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연기고 뭐고 삶이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 사업에 도전하는 족족 실패하며 전 재산을 날렸던 반문석. 시리에 빠져 가족들마저 돌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가 상태 빵점 남편이야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 소리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회는 나지 뭐. 식구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업도 내가 한 거고 자꾸 가족들하고 멀어지게 되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거를 이제 오래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이후 어머니한테 마련해드린 집마저 날리고 오랜 갈등 끝에 아내하고도 이혼하게 된 반문석.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슬퍼하셨죠. 자식이 계속 자꾸 그 잘 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꾸 실패를 접어대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으로 우셨을까.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너무 불효였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꿈도 사업도 제치고 가족을 먼저 돌봤을 거라는 반문석. 가족을 떠올리면 그저 후회뿐입니다. 며칠 후 다시 겨울산을 찾은 반문석. 여든을 앞둔 그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겨울산에 하지만 산에 오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데요. 게다가 미천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약초꾼뿐이었습니다. 야, 여기구만 신봤다. 아이고 여기 있네.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동그란 꼭지. 저, 산삼이에요? 아 이거는 그저 씨 뿌려갖고 아는 지인하고 같이 이거 씨 뿌려갖고서 여기다가 삶을 자라게 만드는 이게 뭐 사장산삼이라는 겁니다. 혹여나 뿌리가 다치진 않을까. 아유 이놈들 생명력 대단하구만. 이 추위에서도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 보니까. 양손까지 이용해 조심스레 흙을 헤집어 봅니다. 곧은 몸통에 참뿌리가 달린 모습이 정말 산 맞네요. 너무 이쁘게 잘생겼죠. 야, 아주 이쁘게 잘 컸네. 씨앗이 발아하기조차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추위를 견디고 자라준 산양삼. 무려 네 뿌리나 얻었습니다. 귀하디귀한 삼을 손에 쥔 덕분일까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 도착한 곳은 컨테이너가 아닌 시내에 있는 본가. 오늘은 꼭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 위한 선물이기에 이리 정성을 들이나요? 갑자기 우리 애기가 또 생각나고 보고 싶어갖고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이쁜 애기한테 또 제 마음이고 사랑이죠. 한창 성장기인 손녀를 위해 직접 캔 산양삼을 선물로 준비했다는 반문석. 이거 먹고 건강하게 잘 예쁘게 잘 자라야 된다. 공부도 잘하고. 자식과 손주들에게 혹여나 짐이 될까. 보고 싶어도 연락조차 못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 이렇게나마 미안한 마음 한 조각이라도 전하고 싶은 거죠.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반문섭. 형, 우리 왔어요. 어찌 계신데? 바쁜데도 어떻게 왔어? 네. 먼 데까지 오 그래. 네. 소동 나고 한번 닭이나 한번 쌍으로 네. 먹자고요. 보신하자고. 아이고 이게 보신하게 생겼네. 네. 반가운 손님들의 방문에 아끼던 가마솥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만 갖고 오시네. 여기 좋은 거 있어. 그래요? 1릉이 2손이 3표고 알지? 그래요? 이게 능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철이 지났으니까 냉동시켜는 거야, 냉동. 그러면. 아, 좋은 좋지, 능이. 이렇게 큰 도덕 봐서, 도덕은 산보다도 이렇게 오래 이렇게 큰 거는 산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어이구, 오늘 뭐. 능이 버섯에 더덕, 잔대, 겨우사리까지 몸에 좋다는 약초는 전부 들어간 백수. 어이구 맛있겠네. 아이고 어떻게 먹는 거요? 이렇게 가끔씩 찾아와 주는 지인들 덕분에 외로움도 버틸 수 있었죠. 자주 놀러 와야겠네 형한테.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여서일까 달아났던 입맛도 살아난 듯합니다. 배우 하시다가 여기 산속에 와서 계시니까 어떻게 어떠세요? 건강은 더없이 좋아지지. 뭐 산행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더없이 좋아지고 또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렇지. 그리고 참 그 동생 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러는데 좀 어느 정도죠? 어디죠? 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아직도 언제 나오실지는 몰라요. 수술도 해야 되고. 되겠네. 저희 자식들 노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네요 지금도. 아이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식들 놀이 한다고 간병인을 안 쓰고 이제 직접 한 지금 두 달 가까이 간병을 해요. 근데 오늘은 그래요? 이제 여동생이 이제 올해 힘드니까 오빠 고생한다고 잠깐 교대를 해준다고 해서 잠깐 나왔거든요. 내가 어머니가 막상 떠나고 보니까 참 그동안 더 효도하지 못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한지 몰라. 항상 그 그걸 가슴에 참 응원이진 가슴을 안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편찮으시더라도 그자 힘들더라도 더욱더 있지. 그럼. 어떻게 내 어머님인데 그럼요. 그럼 그까지 잘 모셔드리고 하루빨리 어머니와 자식들 앞에 떳떳한 아들로 아버지로 다시 서고 싶다는 반문섭.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